PF 이거 자, 잠 볼게요. 자, 이거 보이나요? 잠깐만요. 예. 네. 자, 곳곳에서 부동산 PF 빨간불, 증권가 유동성 쇼크 우려 확산. 아, 이게 뭐 거의 뭐 외계어죠. 자, 다음 기사. 부동산 PF 뇌관은 브릿지론. 제2저축은행 사태의 공포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경고음에 건설 금융주 줄줄이 파란불.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 여기 보면 기사에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래서 이 PF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PF가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인데 사실 저도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춘천에서 레고랜드가 개장한다고 해서 한번 붐이 확 일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이었나 하여튼 개장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그 레고랜드 관련해서 강원도가 이 춘천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이 금융권으로 지금 여파가 계속 옮겨가고 있다. 이런 사태가. 그래서 그러면 강원도 레고랜드 한 소개 이게 어떤 데인가? 소개한 영상 한번 짧게 보시고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형색색의 레고 블록을 쌓아 만든 도시입니다. 어른 키의 두세 배를 훌쩍 넘는 높다란 건물도, 실제 야구장을 재현한 알록달록 야구장도 있습니다. 춘천의 도심 속 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 추진 11년 만입니다. 아이가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어린이날 맞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나와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새로 개장돼서 놀이기구도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아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는 레고캐슬, 해적의 바다 등 7개 테마구역에 40여 가지의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레고랜드를 찾은 어떤 어린아이의 영혼 없는 인터뷰 잘 보셨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 인터뷰할 때 제일 힘들어요. 자, 아이들, 야, 여기 춘천 레고랜드 오니까 어때? 좋아요. 뭐, 어떻게 좋은데? 그냥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영혼 없는 인터뷰는 잘 뽑아낸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사태의 어떤 핵심을 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을 이제 땡겨야 되는데 지자체가 직접 돈을 직접 받아서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회사 하나를 세웁니다. 회사를 하나 세워서 투자금을 모으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강원도가 야 이거 우리가 이제 44% 지분 넣었으니까 요거는 내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보증을 해줄게라고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근데 그 지급 보증을 했던 강원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최근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거 못 갚겠다. 이거 그냥 우리 부도 처리하자. 이거 그냥 회생 절차 밟자. 법원에 가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가 처한 상황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ABCP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것도 사실 빌런이에요. 이게 빌런인데 요 예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를 잘 알아. 유재석 씨를 알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볼게요.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월세가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월세가 1,000만 원씩 나오는 아파트를 가정해서 근데 지금 당장 목돈 1억 원이 1년 동안 필요해요. 그래서 유재석 씨한테 찾아가가지고 1년 동안 1억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재석 씨가 뭐라고 했어? 야, 1억을 어떻게 빌려주냐 너무 크다 돈이 물론 이제 안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다 이러면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 주변에 친구들을 모읍니다 친구 10명을 모아서 야 1억 원은 너무 크니까 1,000만 원씩 쪼개 가지고 투자를 좀 해줘라 좀 빌려줘라 그러면은 여기 월세 1,000만 원씩 월 나오니까 그 10명 쪼개 가지고 월 100만 원씩 내가 이자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뭐 1년 너무 기니까 한 3개월 하고 또 나중에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품을 쪼갠 거죠. 잘게 쪼갠 거죠. 잘게 쪼개니까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졌다. 1억을 한꺼번에 빌려주는 것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부담이 적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 누구야? 못 빌려주겠는데 하면 그때 유재석 씨가 나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 유재석인데 몰라? 국민 MC니까 몰라? 그러면 이거 문제 생기면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라면 그 친구들이 그러면 뭐 보증이 되는 거구나 하고 뭐 안전한 거네 굉장히 안전한 거네 하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한 건데 어느 날 약속했던 이자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그럼 3개월 이제 지났는데 원금 돌려줘야지 했는데 원금도 안 돌려줘.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유재석 씨를 찾아가죠. 돌려준다며 이자 준다며 왜 안 줘? 라고 하니까 그때 유재석 씨가 야 이거 그냥 내가 난 못 갚겠고 이거 그냥 부도 처리하자. 내가 직접 빌린 건 아니잖아. 난 못 갚아.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당초에 지급 보증을 해준다고 얘기했던 강원도는 지자체 아니에요. 지자체고 그러면 거의 나라랑 같은 수준인데 갑자기 나는 지급 보증 못 해주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이 사태가 발생을 된 겁니다. 그 부도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빌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레고랜드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레고랜드라는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파이낸싱을 하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파이낸싱인데 돈 그냥 모으는 건데 투자 모을 때 자, 저를 믿고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내 개인의 돈이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프로젝트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레고랜드라는 프로젝트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레고랜드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청사진 조감도만 엄청 멋있게 자, 언제까지 답답한 곳에서 하실 겁니까? 한강이 보이는 35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여러분의 미래를 투자하십시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지금 35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죠. 실체가 없는 그냥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보고 파이낸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대박인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사상에 계속 등장하는 뭐야? PF 부실화. 잘 안 되면 그냥 종이 한 장짜리 조감도 사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가 저희가 잘게 쪼갰죠. 10명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잘게 쪼갠 다음에 투자를 받았는데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잘게 쪼갠 상품을 ABCP, 자산유동화 증권, 자산유동화 어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게 쪼개서 부담을 줄인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자산유동화는 그럼 뭐냐? 자, 우리가 자산은 대부분 뭐냐? 노트북 이런 거, 이거.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 자산 어때요? 딱딱하죠? 이 딱딱한 거를 물처럼 흐르는 유동성, 현금으로, 유동화. 딱딱한 자산을 물처럼 흐르는 돈으로 바꿔준다. 이게 바로 자산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원의 돈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아파트와 월세를 담보 잡혀서 잘게 쪼개가지고 큰 딱딱한 자산을 돈으로 바꿔서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ABCP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 이 ABCP에 투자했던 10명의 친구들, 아까 10명의 친구들 누굽니까? 10명의 친구들이 바로 내놓으라 하면 알만한 증권사들이 다 있는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아까 가장 먼저 뛰어온 친구가 신한투자증권인데 550억. 두 번째로 뛰어온 친구가 IBK투자증권인데 250억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린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보고 들어왔겠어요? 강원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강원도가 지급보증 해준다니까 이거는 거의 기업 어음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어음이다. 가장 안전한 회사체다. 라고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안전자산으로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강원도가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금융사들이 부실화되면서 이게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돼서 이거 금융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지금 채권시장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내놓으라 하는 증권사들의 돈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체 증권사가 다 안 왔냐? 이게 아니고 법인 고객들한테 우리가 돈 좀 잘 굴려주소 하고 맡기잖아요. 그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신탁 자산에 이 ABCP 투자 상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망가지면은 증권사들이 손해보고 거기에 투자한 고객들의 돈이 피해가 보겠죠. 그래서 이 일파만파로 커지기 전에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하면서 야 잠깐 얘네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채권 좀 사줄게 하면서 채권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얘기가 바로 어제 나온 바로 소식이 되겠습니다.